야, 이거 고순덱 이겼는데? 보자. 아, 근데 이거 대교가 없네. 아까 봤던 건가, 우리? 근데 여포 왜 이렇게 단단해? 후선이랑 같이 있어서 그런가? 근데 상대도 단단해. 상대 피가 안 빠지는데? 여덱 신수는 저는 우저가 메인이고 보조는 비익붐이에요. 제갈가가 뭔가 한 건 해주나? 아니 딜이 안 박히는데? 하타 죽을라 그러고요? 허타가 죽어갑니다. 야, 허타 좋다. 야, 이게 버티게 되니까 허타가 진짜 좋다. 야, 여러분, 허타 쓰세요. 허타 진짜 좋다. 근데 허타 죽어버려. 말하자마자. 야, 이게 지금 악몽이 안 들어가잖아. 악몽 데미지 0인 그냥. 지금. 거기다가 망원이의 저것도 디버프라 가지고. 아, 여기 조비 하나 넣으면 좋겠는데 디버프 엄청 걸려있죠. 아, 이렇게 버틸 수 있으면 하타 좋네요. 저는 하타 못 버틴다는 생각이 있어가지고. 야, 이거 망원이보다 조비가 좋은 거 아니야? 망원이 자리에 조비 넣으면 딱 되겠는데. 고순이 1번이면 더 좋을 것 같은데, 아닌가? 예, 지금 고순이 1번에서 먼저 함신형 걸어주고 이러면은, 적포가 좀 더 데미지가 높아지지 않나? 후반부터. 예, 지금 4턴까지 와가지고, 큰 차이는 없지만. 아, 이게 결국 왕원이가 해주나, 이거? 결국 왕원이가 해주나요? 왕원이 덱인데요, 그냥 이거? 데미지 보면 왕원이가 데미지 제일 높을 것 같은데. 그쵸, 이거 왕원이가 제일 높아요. 그 다음 여포예요. 아. 필량도 좋고. 아, 왕원이 못 빼겠네. 왕원이 너무 좋은데? 아, 이거 그럼 뭘 빼야 되냐? 여기서 조비도 넣고 싶거든. 왜냐면 디버프 이런 게 있어서. 근데 딜이 왜 이렇게 안 박히냐? 딜이 안 박혀. 서로 때리는데. 그건 죽을 뻔해. 왕원님 빼면 안 되겠다. 이게 템포 자체가 길어가지고. 아까 이거 우리 봤나요? 죽는데 빠르게. 좋은 때문에 살아남은 거지. 운이 좋아. 어? 로키님 뭐야, 등해를 쓰는데요? 그거 맞아? 아, 왜 등해가 있지? 어? 동백.
뭐야? 아, 로키님 여령기는 이게 일을 제대로 못하네. 어? 여령기가 악몽 걸고 대규가 뒤에서 때려야 되는데 상대가 먼저 죽어버리니까 오히려 효율이 감소하고. 이게 오히려 짜증나. 이 악몽이 걸려있는 애한테 일반 공격을 여러 번 해야 좋은데. 아니, 이러면 오히려 짜증난다니까, 근데. 여령기가 악몽 걸면 그걸 가지고 이제 연계해 나갈. 초반에 죽어버리면 힘 빠져요. 진작에 끝날 거를 지금 힘들게 갔다. 공백 데미지 뭔데? 공백 데미지 미쳤는데? 이게 안 좋다고요? 왜 좋은데? 이거지. 로케님 거라 그래요? 아니 근데 이거 로케님 아니야? 고동님이네요 이거는. 아 그래도 마운록보다 일을 두 번 해야지 않나? 어우. 아이고. 아, 이게 여령기가 너무 세가지고. 근데 졌네? 저버렸네. 배치가 동백이 가운데가 아니라 1번에 가야지. 그럼 달라지지 않을까? 아 이거 지금 2억 차인데. 잠깐만. 또 재밌는 거 없나? 진궁을 쓰네요. 조금도 없는데 진궁. 아우 이거 버티기 덱이다. 야 이거 조비 결속을 깨면서까지 가셨습니다. 사탈을 넣어. 해피가 왜 이렇게 잘 뜨냐 요즘에. 근데 아니 유비 죽을 거였는데 해피 엄청 떴어. 매혹 걸렸네요. 어떤 포선빨이 좀 있긴 해요. 어우 디버프 겁나 걸렸고. 이러면 왼쪽이 유리하지. 이게 매혹기 걸리면은 쉽지 않았어. 오 그럼에도 데미지 많이 넣어주고 있습니다. 와 이거 왕원이가 또 한 건 했구만. 근데 오 결국 이겼는데. 와 조비 딜량 봐. 드디어 조비의 떡상 시작되나? 조비 딜량 봐요. 괜찮은데? 조조가 딜량이 좋네 또. 왕원이보다 딜 더 많이 했음. 이거 괜찮은데? 방무님은 요거 화타만 넣으시면 되네. 바깥 자리를 화타를 넣어. 뭐 이렇게 따라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. 방무님 천천히. 초선 유비 보조에다가 대갈가 유비. 화타가 진짜 좋네. 화타가 디버프를 그냥 씹어주는 게 있어갖고. 아, 화타 진짜 좋네. 공백을 이렇게 쓰시는구나. 여포에다가.
그건 그냥 뭐 좋은 딜로 압도적인 딜 내버린 거. 업무장대 때 버티기 대. 확실히 이거 조조가 못 버티죠. 지금 버티지를 못하죠. 헛 위태위태 합니다. 지금 조조 유비 디버프는 많이 들어갔는데 어어 유미호가 여기서 아 나도 규미호를 메인으로 써볼까? 어둠의 지배가 다가온다. 원인님이 왕원이 쓴다고 이번에는 당신을 따라